오늘 입 벌어지는 집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죠. 일단 여기가 지하. 지하 1층. 아, 대장탕 여기가 지하로 되어 있고. 아, 지하 1층.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공동현장님이 열리세요. 여기도 일단 여기는 막 운동시설 갖다 놓고 하려고. 아, 이쪽에요? 네. 운동시설 갖다 놓고 하려고 했고, 1층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그리고 일로는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 저기 이제 집까지 올라갈 수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몇 층까지 운영하는 5층, 거야? 지금 지하로 지금 5층까지 운영하는 거지. 5층까지. 그리고 일단 여기 먼저 보고 계단으로 저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가 지하인데 원래 서재방이나 혹은 손님 오면 게스트룸이라든지. 자, 여기는 애들 그 약간 수업하고 하려고. 아, 공부방이나 뭐 서재나 그런 걸로. 그렇게 해놓고 화장실도 이렇게 돼 있고. 아, 나 화장실 예쁘게 돼 있다. 화장실 잘 해놨지. 응. 여기는 잠깐 쓰려고 해놨다 하시더라고. 응. 위에는 여기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여기 주차하고 바로 이제 일로 이동하라고 엘리베이터를 일로 만들어놨고. 엘리베이터는 근데 좀 답답해요. 답답한데 키로수 300km 이상 되면은 고급 주택대니까. 내려오는 거 답답하네요. 네, 좀 느낀 듯더라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2인승 우리 다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걸 못하고 우리 이제 저로 계단 올라가야지. 이렇게 일단 올라가시죠. 2인승 엘리베이터. 2인승 엘리베이터. 네. 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마당택이지. 마당. 그러니까 여기가 공부상 2층.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여기가 마당택인 거지. 테라스. 그렇죠. 테라스. 테라스가 좀. 마당택인 거지. 캠핑 갈 필요 없겠다 여기 가면. 이분이 이제 네. 생활하는 공간은 위층에다가 줬는데 위층에 이런 주변 뷰 때문에 집을 최대한 들어올린다고 1층하고 저런 공간이 생겨나. 이제 안에 들어가 봅시다. 이 현관문이 1,000만 원 줬대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좋은 나무들은 약간 비싼 티가 난다 이렇게 보면. 아니 1,000만 원 개가 비싸 보이는 거 아이가? 아니 처음 원리가 딱부터 1,000만 원 색깔이 달라 약간. 왜 1,000만 원처럼은 안 보이는데. 그랬어. 그랬어. 아 잘했다. 그래서 여기가 현관. 현관이고 중문. 야 최대한 수납도가 많네요. 네 신발 뭐 많은 사람들. 진실이다. 좋네. 불부터 좀. 자, 거실. 밑에 다 대리석이다, 이거. 다 대리석. 이 바닥도 전부 다 수입 타일이고, 그 벽하고 뭐 칠은 전부 다 벤자민 무어. 우와. 칠도. 이 계단. 저기, 저기 햇빛이. 칠이. 와, 저 위에 그냥 네, 다. 통창으로 만들어놨어, 통창으로. 와. 이쪽이 다이닝룸이다, 그렇죠? 여기는 주방. 와. 주방부터 볼까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방이야. 주방.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네. 아, 오늘 약간 옷이랑 좀 어울리네. 밥도. 저는 이렇게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무조건 같이 보고. 아, 맞아요. 우리도. 아, 예, 예, 식당 놓고. 이렇게 하고 설거지 여기도 하고 되겠네, 얘기할 수 있잖아. 맞지. 주방은 마포장님 얘기해라. 응. 그래 테라스 막 이렇게 손님들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바로 테라스로 나가서 놓고 냉장고는 쪽에 놓고. 아니 TV도 아 여기는 저거 커피포트 그런 거 놓고 안쪽에는 또 보조주방. 아 안에 이거 세탁실 있어요. 아 세탁실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끓이거나 냄새나고 하는 거는 아 이렇게 해서 아니 저기 흙막 아 맞네 냉장고 잘했습니다. 아 옛날에 유튜브 찍으면서 이거 보고 아 여기 사람 빨려 들어가겠다 하니까 계약했어요. 아 근데 왜 일로 들어왔구나. 집이 하도 크니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사람 타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뭐 짐 같은 거 할 때 일로 많이 댕긴다 하더라고. 안 보고 볼 때는 엘리베이터요. 네. 다음 작은 방 보시죠.
작은 방? 작은 방이 작은 방이 아닌데. 여기는 근데 저기 부모님 모시고 거주하려고 아래층 여기는 부모님 살기 위해서 옷방. 옷방. 네. 다 짜져 있다. 네, 이렇게. 클라이밍도. 여기도 여기는 부모님이 안방 쓰시라고. 뭐. 근데 저기도 아주 옷장이 다 돼 있어. 저쪽 벽에. 안쪽에. 안쪽에는 화장실. 화장대가 있고 화장실도. 와우. 화장실 봐. 화장실. 아 이쁘다. 어머. 저 옷에 단차를 주어서 셈틱과 근식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다르긴 다르죠. 와 다르긴 다르죠. 아이고 무슨 말 그래? 아 이거 우리 자주 보던 거 아니에요? 맞지. 주인 세대 가면 자주 보이던 거 이거. 그리고 커튼은 다 달아 놓으셨던데 이거 커튼값만 해도 장난 아니겠던데. 커튼이 진짜 좋아. 아니 이 거실창이 커튼만 커튼. 와. 예, 높이가 높을수록 블라인드도 그렇고 커튼도 그렇고 가격이 두 배가 그래. 아니라 그냥 그래. 세 배씩 뛰던데. 이니까 뭐 야 이거 지금 누워서 빨지도 못 하네. 누워서 빨지도 못 하네 진짜. 근데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그거겠잖아요. 어. 그 이건희 회장 집에 그 가면 미래생들이 와서 한결 한결 그린 거. 아 그게 이거예요. 예. 네. 이게 저기 기둥까지 다 돼 있어요. 아 이게 미래생 분들이 오셔서 직접 여기까지 그린 거. 한결 한결 다 그린 거래. 진짜 이거를. 대박이다. 아, 근데 느낌 다른 시제로 맞죠. 다른데. 뭔가 돌이 이렇게 나오는 거랑 그냥 이렇게 진짜 손수 그린 거랑은 달라. 역시 안 튀면서 네. 고급스럽게 하시려고 신경만 썼다. 이것도 그냥 화이트인데도 그냥 좋은 집 해갖고. 네 맞아요. 벤자민 문 이렇게 쓰고. 욕조도 뭔가 예쁜 거 같아. 맞죠. 욕조도 화장실 봐라. 미쳤다 이거는. 시스템 효과가 와 이 영상에서 보니까 더 좋아 보인다. 컨텐츠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이 같은데. 와. 야, 영상을 잘 못 찍으시네. 그런데. 실물이 더한데. 전장도 진짜 잘 되겠네. 예, 이 마감이 보통 마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빌라나 주인 세대 마감이랑. 이런 네. 역시는 몽파드가 찍어놔야 될 것 같아. 이 도장 같은 부분도 커진 거 한 개 없어. 모서리 하나하나인데 나도 이거를 보다가 다른 집이 제 눈에 보일까 그게 걱정이지. 원래는 눈을 높게 놔야지. 이 모양도 이 TV 아트월 이 모양도 하나 뭘 돌을 맞췄대. 아 이 돌 구하기도 쉽지 않겠다. 아니 그림 딱 좋았는데. 근데 좋다. 느낌 좋다. 놀라세요? 이건 아트월이 아니라 아트월. 올라오시죠. 아, 이것도 누리도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뭔가. 이 누리가. 아니 이게 나도 좀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이 집주인분이 애가 셋이래요. 아. 이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썼대. 안전하게. 안전하게끔. 아, 유리. 예, 두께도 엄청 두껍고. 네. 이거. 유리 두께가 이렇게 가지고. 이게 진짜 신경을 많이 썼대. 이게 여기도 있네 진짜 엘리베이터가. 여기 위에까지 다 있어요. 여기는 3층 택이지. 3층. 네, 방이 3개 안방까지. 계산만 된다 그치. 네. 이거 해볼까요? 이거 스위치 키면 될 건데. 여기 안방. 말할 때 이 방은 금방. 이 방은 더 금방. 이 방은 더 금방. 오케이. 이 방은 더 금방. 앞으로 그죠. 이거를 살리고 싶었대요. 이 쫙 다 보이는 거. 와. 미쳤죠 뭐. 그러니까. 진짜. 와 뷰가.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주택에서. 주택에서. 와 진짜. 이게 주택 뷰라고? 그러니까. 와. 전동 커튼. 이거 봐 이게 그럼 이렇게 촥 거치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잖아. 홈시어터 이게 기계는 떼가셨는데 여기 롤 내려온대요. 이거 와. 이게 스크린이 내려온다. 스크린이.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잡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딱 침대만 넣고 TV 대신 홈시어터로 보고 딱 침대 화장대랑 드레스. 그렇지 그렇지. 일라면은 딱 진짜. 여기 딱 침대만 넣게 해놨겠네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 드레스로 역시 확실히 여기 이거 샤넬 에르메스 이거 뭐
그말에 에루샤 샷땡 그 여자들 좋아하는 샷땡이랑 이런 것들 드레스가 그게 진짜 예쁘다. 아니 장이 너무 고급스러워. 그리고 이게 오히려 팔보다 더 이게 깊어가지고 옷이 이렇게 장 못 잡다 걸리고 투명하게 있으니까 찾기도 편할 것 같고 네. 개방감도 조합이고 내욕실이 그냥 다른데 그냥 그 주인실의 욕실보다 훨씬 큰가? 그래도 가봐 여기는 다른 건 방음이 이거 아시고 있죠? 진짜? 아니 거잖아요. 여기 하신 거잖아. 대박이다 아니, 진짜. 여기가 다 막혀 있는 거야. 여기가 이제 아들 방, 애들 방. 아 이제 좀 덜 큰 방. 덜 큰 방, 덜 큰 방. 덜 큰 방. 아 여기도 완전 풀빵이네. 그러니까 가구는 없다. 이게 좀 미니멀 라이프스타일로 깔끔하게 최대한 다 넣고. 여기 그 이 컨셉으로 방 색깔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애들 방, 책상. 와, 여기도 욕조가 있네. 그랬잖아. 야, 몇 개야? 아니, 여기는 식구가 말해도 세면대도 두 개 깔아놓고 하셨더라고. 와, 세면대 방마다 있는 거야. 세면대. 와, 여기 욕실로 미쳤다. 아, 여기 진짜. 와, 물풀어 놔. 물풀 가려야 되는데. 이거는 유튜브 쇼츠로는 이 집은 다 담을 거야. 일부 지나가겠는데요? 그래. 다 담을 거야. 못 담지, 절대 못 담지. 여기에만 지금 방이 되게네. 이렇게 짱한 방 애들 방만 세 개. 세신 거야? 네, 셋. 나는 하나도 없는데. 저도 그리고 여기 이제 손님들이 오면 라운지 즐길 수 있게. 여기 테라스 해놓고. 여기 옵션이에요? 네, 옵션. 옵션이에요. 여기가 하이라이트. 이야, 이 참. 야. 라운지. 와인딩 같은 건 없나요? 어떻습니까? 이야 네. 이 라운드로 가져요. 근데 이 집을 보면서 네. 사람이 약간 향타가 온다 해야 되나? 여기 냉장고는 있더라고 봤다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니 애교가 좋아. 와 여기가 딱 좋다 여기가.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스러워. 옥상 올라가서 보면 뷰 봐라 와. 자식 먼지 다 빨아봐야 되나? 아이씨 이 동네 자체가 네, 집이 좀 예쁘장한 게 많더라고.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바가 안 좋은데 찾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보이면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아 뭐 자신 있고. 못하시잖아요 실장님. 살 수 있겠어요? 아니 하는 소리 하는. 아니 저 이거 공짜로 줘도 못 가죠. 취득게 못 내고. 리비 감당 안 되고 청구비 못 내고. 청구를 못 할 거. 그래도 좋다. 아 좋다. 아 이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네. 그죠? 그냥 밑에 층까지 빛이 그냥 쭉 들어오니까. 근데 분량 좀 잘 어울리시네. 그죠? 네. 내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지. 저는 저는요. 맞춰보세요. 이거 거의 좀 잘 어울리네. 무언가가. 와 옥상도 전부 다 난간대를 통유리로 해놓고 바닥도 돌을 다 깔아놨네. 정말 집이 입이 뛸 게 없어요. 뛸 게 없어. 어리어리하게 집어놨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고급주택 찍어봤는데 한번 영상에서 비춰지지 못한 부분 보러 나오셔도 좋아요.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고 내용은 마지막에 띄워놓겠습니다. 내용 보시고 가실게요.